김지훈 배우님의 트레이드 마크죠 요즘. 예, 장발 너무나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얼굴에 깊게 패인 상처까지. 시청자들로 하여금 빨리 어떻게 누가 최 프로를 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, 근데 너무 섹시하잖아, 너무 멋있잖아, 약간 이런 감정을 좀 양가간에 이렇게 좀 갈등을 좀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캐릭터를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좀 약간 인간적이지 않은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. 약간 인간계를 넘어서는. 본인 입으로 그런 말 하기 어렵지요. 제가 했어야 되는데.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저는 이제 캐릭터를 준비했고, 근데 이제 점차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나약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밑바닥을 드러내는, 그렇게 좀 캐릭터를 이렇게 조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좀 달리해서 연기를 하셨는지,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? 일단은 좀 빈틈없는 외모와 피지컬 이런 걸. 아니요, 정말로. 이것도 이제 연기의 이제 하나의 다 준비 과정이니까.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. 말씀하시면서. 이걸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. 네. 괜찮습니다. 네, 예. 그것도 이제 저희 캐릭터에 준비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, 운동도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더 이렇게 빈틈없는 피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랬습니다. 네.